셀트리온부터 에비에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지만 시장을 아주 크게 매도를 하진 않았죠. 코스닥은 좀 크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매도했고 기관이 270억 매도했죠. 자, 그렇지만 마지막에 장 끝나기 전에 조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외인기관 외국인이 2,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매도했죠. 자료 기관은 560억 정도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수는 오늘 괜찮았죠. 이 코스닥 0.6% 상승에 코스피가 1%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 쪽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강한 모습을 보였죠. 파란색이 몇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피해주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또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했습니다. 일양약품이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지만 다시 10%대 올라섰고 신풍제는 그야말로 황제주입니다. 황제주 정말로 강하죠. 정말로 강합니다.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오늘 HLB가 메디프롬 제약을 인수했다. 제약회사를 인수했죠. 이제 리보사륨 생산 기지를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를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뭐 인식할 수밖에 없었죠. 자, FDA 승인 신청 이제 올해 안에 반드시 한다. 이런 소식으로는 4% 정도 올라섰습니다. 자, 이 피인수된 메디포럼 제약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죠. 자, 이런 분위기로 오늘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은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워낙 시총이 좀 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제 이 메릴린치의 공격으로 좀 밀렸죠. 좀 밀려서 오늘은 올라가는 날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날이 맞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외인기관이 좀 팔았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인기관 시장을 팔면서 이 셀트리온도 역시나 외인이 6만 주 매도에 기관이 한 8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죠.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0.3%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요 원자리에서 계속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2, 3상 임상 시험 계획 심사 중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죠. 이건 뭐좀 해도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셀트리온 지속 가능한 고성장이다. 실제로 맞죠. 실제로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수치로 보여주고 있죠. 자, 고성장과 고마진 두 마리 두 마리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힘을 좀못 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좋은 호재 소식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힘을 못 쓰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 얘도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크게 뭐 밑으로 밀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이 나왔는데 1.6%까지 오르다가 그래도 좀 밀려서 0.3%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양봉 잘 만들어냈죠. 양봉 잘 만들어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직전에 이렇게 하락했던 8월 초에 하락했던 이 라인 수준에서 쌍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1% 하락을 했습니다. 87만 주 거래가 되었고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보여줘. 자, 근데 이렇게 조정 오래 보이면 이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 7만 주 매도에 기관 2만 주 매도 나왔죠.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눌러대죠. 자, 연속으로 음봉이 6개 나왔습니다. 계속 눌러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흐름이면 계속 기간 조정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21선 오른쪽에 높은 쌍바닥 만들었죠. 자, 21선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20선, 20주선이죠. 20주선 밟고
끝났을 가능성이 아주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환경이나 실적이나 뭐 코로나 상황, 치료제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번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 주는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1.6% 정도 올랐죠. 제약은 외국인이 14,000주도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3,4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자, 어제 이제 이 메릴린치 매도가 나왔던 부분, 다시 오늘은 좀 매수가 좀 들었죠, 제약은. 자, 그러면서 오늘 6%까지 올라섰다가 좀 밀렸지만 이제 쌍바닥 잡았죠. 쌍바닥 잡았습니다. 바닥 양봉 만들어냈죠. 자, 이제 쌍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황제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주죠. 지금 현상만 보면은 정말로 이게 막을 자가 없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은 외인이 주포가 되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어제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 때문에 외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자, 그래서 22%나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조정을 보통 받습니다. 시즌이 그렇게 해서 조정 3% 정도 받았죠. 자, 그런데 신풍제약은 다르죠. 신풍제약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전고점도 이제 뚫어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미 벌써 뚫었죠. 그리고 이제 장중 고점도 곧 뚫어낼 기세죠. 곧또 16만 원 정도, 16만 원대도 이제 곧 뚫어낼 기세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언제까지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일지 얘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간에 이제 한번 크게 흔드는 저번 주에 그런 모습 한번 나왔죠. 10만 주, 20만 주확 던져가지고 1분 만에 던져서 확 떨어뜨리는. 자, 그런 모습이 또 나오면서 여기서 밀리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받쳐줘 버리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얼마나 더 갈지, 얘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자, 셀리버리는 정말로 잘 나갔죠. 자, 쭉쭉 올라가다가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버티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죠. 자, 그런데 이제 경고 지정이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터졌죠. 거래량이 좀 터졌고, 지금 5일선은 깨고 내려와 버렸죠. 5일선 깨고 11선 부위까지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18%까지 왔었죠. 자, 그랬다가 지금 밑꼬리 좀 달고 12% 수준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5일선은 일단 한번 살짝 깼죠. 자, 그럼 11선은 깨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 정도로 이제 크게 올라가면 한번 이제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림이 나옵니다. 자, 이 흔들림이 투자인교 지정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나왔는데,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11선 부근에서 이 언저리까지 조정을 하다가 돌아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자, 이 정도 이제 크게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기간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헨리 스미스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죠. 7만 주 매도에 기관 관망을 했는데, 자, 지금은 너무나 약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요 위치가 3월달 저점 언저리 수준까지 내렸죠. 자, 이제 거의 뭐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제일 약한 종목 헨리 스미스 이렇게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뭐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겠죠. 지금 이 MSCI 지수 편출 부분 때문에 충격파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많이 지금 하락해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락해 내려왔고,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겠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리버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좀 올라가면 입꼬리 달고 하고 있지만 또 그래도 이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죠. 지금 뭐 회사 내용이 좀 좋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레벨업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박스권을 뚫어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1선 또 조금 뚫고 내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11선 언저리까지 조정 받았다가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버티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죠.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씩 레벨업이 좀 되어가죠.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빌바이오는 오늘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7.7% 오르고 오늘 3.3%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평선이 이격이 좀 벌어졌죠. 5일선하고 좀 멀어지려고 하니까 역시나 눌러버리죠. 외국인이 23만 주 매도에 기관이 8천 주 매도 나오면서 눌렀습니다. 얘는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계속 밀면서 빨강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을 잘 보여주지 않죠. 좀 올랐다 싶으면 일단 내려와 또 내렸다 싶으면 올라가. 자, 이런 흐름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 잘 버텨내고 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이제 흔드는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세가 여전히 상승 추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얘는 워낙에 방향성 잡기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21선을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겁을 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1선을 깨지 않고 5일선 버티게 되면은 다시 추세 계속 올라간다 하고 올라서겠죠. 자, 그 부분은 이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 외인 기관의 매수 여부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